먹을 많이 드시려고 많이 드실 몸이 아닌데. 많이 드셔요. See the post, reckless me, not even close. Cause why would I be something that I'm not? I should be happy with the friends I've got, but these thoughts don't come to mind. And I can't help but wonder sometimes, am I missing on something I don't have? Cause I don't wanna give up being good to be bad. But I bet if I was there, I wouldn't care. I'd dance, but I'd stay low. Kids don't. 레티노 햄인가? 이제 나가볼게요. 안녕. 나가기 전에 숙소를 간단히 둘러볼게요. 이 감각적인 동그란 조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묵었던 객실은 기본 객실인데도 방 자체도 넓고 층고가 엄청 높아서 더 넓어 보이고 시원한 개방감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최대 인원이 4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둘이 가서는 아주 춤을 추고 백덤블링을 하고 날아다니고 또 뒹굴거리면서 굴러다녀도 충분한 킹사이즈 침대와 넓이였습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뷰, 오션뷰 말해 뭐해죠. 마지막 날은 테라스룸에서 지냈는데요. 좋은 기회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건 이따 보시죠. 제가 얼마나 좋았냐면 원래 내돈내산으로 2박 3일 예정이었는데 즉흥으로 5박 6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생세들한테 가까이 모르는 맛이나. 그래서 이왕 먹는 거 본점에서 먹고 싶었고 이순신 광장에 주전부리 맛집이 되게 많아서 주전부리들도 좀 살 겸 또 일몰 보려고 요트를 예약해서 이순신 광장으로 찍은 거였어요. 저는 평일에 가서 본점에서 여유 있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주말에는 웨이팅이 좀 길 것 같아요. 돌산 근처 사시는 분은 바다김밥은 꼭 드셔야 하기 때문에 돌산점으로 오셔서 바다김밥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키스링도 가시고? 거기도 열어 있으면 또 가고. 그 옆 그 어떤 본점 모찌 또 본점 있더라고요. 모찌. 목이 많이 드시려고 많이 드시고 뭐 몸이 아닌데. 많이 드셔요. 누구는 누사예요? 어머. 어 엄마랑 아~ 너무 젊으시다. 언니. 한 2주 전에는 부모님이 아니고 친구냐고 보냈다가 엄마한테 아니 딸님한테 손이 신나게 들어가지고 요새 엄마들은 하도 많이 발 찍어발라가지고. 여기 유명한 키스링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먹어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리지널 마늘빵, 교황빵 하나만 구매했어요. 링 도넛 모양이길래 도넛 크기 정도 생각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몰려있어요. 뒤쪽에는 바다김밥이 있다고 하시고 여기 히스테리. 아 이렇게 큰 거라고? 바다김밥 찾아갔어요. 네, 뭔가 본점을 오고 싶어가지고 본점을 왔어요. 컵버터! 불을 발견한 원시인처럼 컵버터 도넛을 발견한다. 이순신 광장 앞이랑 뒤쪽에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맛집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은 천국이에요. 갓버터 도넛도 샀는데 이 도넛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여수 언니 맛지도에서 보고 예전부터 여기서 갓 나온 찹쌀 도넛이랑 치즈 도넛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치카라고 그러던데요. 엄마의 모든 장면이 다 블로그에 올라가 있다고. 이제 유,
유튜브까지 튀겨지고 있어. 명수 딸기모찌 집에서는 요 아이스크림이 1등이었어요. 모찌 안에 배강금이 코팅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베스킨라빈스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완전 달다. 연금도 느껴지고 맛있어. 치즈도너츠랑 찹쌀과백이 꼭 바로 나온 걸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매장에서 연유도 파니까 연유에 찍어 먹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호다닥 먹고 다음 요트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가 다른 편의점이 나와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요트 체험을 하러 왔는데요. 고민했었는데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루비 요트를 예약했어요. 감사합니다. 다리 크게 벌리셔가지고 저거 나무 간 거예요? 나무 가겠습니다. 새 요트라서 그런지 컨디션도 좋았고 아 무엇보다 너무 예뻐요. 다른 요트들에 비해 사이즈가 아담했는데 그래서 더 귀엽고 깜찍했어요. 여기서 잘 수도 있나 봐요. 너무 감성 있지 않나요? 프랑스인 줄? 요트 체험은 고민 중이시라면 고민 없이 꼭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초반에 사진을 많이 건져야 돼요. 점점 머리가 물미역이 되거든요. 아 진짜 너무 행복했다. 광고 아님 엄마 돈 엄마 산. 근데 진짜 추천합니다. 엄마랑 여행, 가족 여행, 뭐 커플 여행 다 추천드려요. 기억이 평생 남을 것 같아요. 메모리 카드 눈으로 찰칵찰칵 열심히 찍어뒀어요. 이 요트가 아니더라도 요트 체험하는 곳들 검색하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갓 참치 맛이에요. 갓이랑 참치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매콤매콤해 보이죠? 맛있겠죠? 향은?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새 택시는 광고 가득 안 내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처음 봤어. 안카이 왔어요. 여기가 인스타 핫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왔어요. 영상
만카이는 숙소랑 가깝고 약간 유튜브 앤 사진 앤 낭만, 감성, 분위기 폼으로 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좋았어요. 한 일몰 시간 맞춰서 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코노미야끼가 진짜 맛있었어요. 여수밤 바다. 웃긴 건 여수밤 바다를 못 봤는데요. 풍덩 빠지고 싶어요. 아니, 여기서 이거 보면 이게 여수밤 바다지. 여수밤 바다. 여기 영테라스는 테라스가 밖에 있어서 바로 수영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영테라스에서 먹어야겠어. 이렇게 구워요.